저는 권무열이고요.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것은 허균 난설원 선양의 이사로 있고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살아나가는 이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굉장히 설레이는 삶입니다. 구룡사의 주지로 있는 법타입니다. 평안을 사랑하는 스님입니다. 네. 이 집으로 다 모여서 이 동네가 평화의 동네가 되도록. 우리나라가 평화가 되면 세계 평화도 당겨지죠. 당연히. 국민이 곧 되겠죠.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스님, 귀한 인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이 오셔가지고 빛이 나는데 이 필치가 아주 퍽퍽 하는데요. 여기 들어오고 이저 어른들이 같이 나오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다 모두가 아주 이 나팔 소리에 다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야. 또 보고 가시고요. 어때요? 아 멋지네요. 정말 멋있어. 그렇죠. 가짜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생각이 길이 있어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림이라는 매체가 이 한 마을의 한 가운데 이렇게 있고 또 이 작업을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스님도 와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동 작업을 하고 성막관이라는 벽을 보고 다니는 것보다 주제가 있는 벽화를 보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조금씩 이렇게 평화에 대해서 느끼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은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끌어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 잡으면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모이게 되면 큰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덩어리가 모이면 점점 커지는 거죠.